자, 여러분, 66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663페이지. 자, 실전 독해 지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유형들을 보시고 그것에 맞는 대응 능력을 사전에 한번 미리 인지해 보는 그런 파트가 되겠어요. 자, 21번.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번에 어포인트 하면 지명하다. 2번에 업로드 하면 박수갈채를 보내다. 3번에 어피즈 하면 달래다. 그 다음에 4번에 어필 하면 호소력, 호소하다. 이 뜻이죠. Unlike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representation in the Senate is equal for every state. Each state has two senators. Senators serve 6 years terms. 자, 보십니다. 자, 미국의 하원을 House of Representatives라고 하고요. 상원을 Senate라고 합니다. 따라서 하원에서와는 달리 상원의 대표성은 매 주에게 똑같다. 각각의 주는 두 명의 상원 의원을 가진다. 그래서 50개 주에서 100명의 상원 의원이 구성되어 있죠. 두 명씩. 상원은 serve 6-year terms, 6년간의 임기를 근무한다. The purpose of the guaranteed term, 보장되어지는 임기의 목적은 is to insulate. Insulate 하면 분열시키고 분리시키는 거죠. Senators from public opinion, 그러한 상원 의원들이 대중들의 의견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며, allow them to act independently. 상원들이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아무래도 대중적 여론에 영합하면 자기들의 어떠한 업무가 아무래도 그죠? 소신껏 하기가 어려워지겠죠.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완전히 독립시켰다. In regard to the selection, 그와 같은 선택에 대해서 public servants in the Senate, 상원의 공무원들은 used to be 딱 고정되어 있는 6년의 임기를 수행하는 반면에, 보시다시피 거기에 또 일할 수 있는 공무원이 있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상원의 공무원들은 뭐뭐 되어지곤 하였다. By the legislatures of the states they represented. 그들이 대표하는 주의 그러한 입법부에 의해서 선출되어지고 지명되겠죠. 거기는 의미상 1번밖에 없습니다. 자, it was the 17th Amendment ratified in 1913. 1913년에 비준되어진 17번째 수정 조항에 근거하였다. 대디야. 그래서 it was that 강조 구문입니다. gave Americans the power to elect their own senators directly. 미국 사람들에게 그들의 자신의 상원 의원을 직접 선출할 수 있는 그러한 the 파워를 제공해 준 것은 1913년에 비준되어진 17번째 수정 조항에 근거한다. 그래서 1번이 정답. 22번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밑줄 친 중간에 알맞은 단어를 골라라. 1번에 acidity 하면 산성. 2번에 rarity 그러면 희귀성. 3번에 toxicity 그러면 독성. 4번에 comparability 그러면 comparability 그러면 호환성, 양립성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omparable 하면 조화할 수 있는 호환성이 있는 조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래서 대립이 아니라 그죠?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There are 92 naturally occurring elements on Earth. 지구상에는 92개의 자연 속에서 발생하는 원소들이 존재한다. Plus 게다가 a further 20 or so. 20개 정도 추가적으로 또그 정도 정도 있다. That have been created in labs. 실험실에서 만들어져 온 20여 종류가 또한 거기에 포함되어진다.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90개, 실험 속에서 20여 개, 한 110개 정도. Not a few of our earthly chemicals. 상당히 많은 우리의 지구상의 화학 물질들은 are surprisingly little known. 놀랍게도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Astatine,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astatine은 is practically unstudied. 실제로 연구조차 되지 않았다. It has a name. 그것은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a place on the periodic table. 주기율표 상에서 자리까지 가지고 있지만, next to mercury's
Marie Curie's polonium. 마리 큐리의 폴로니움의 옆에 있는 주기율표상의 자리를 확보하고 있지만 almost nothing else. 그 외에 어떠한 것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못하다. 그죠? 사실은 꽤 많은 것들이 주기율표상에서 그죠? 소외당하고 있는 실정. The problem is 문제는 바로 뭐뭐 때문이다. There just is not much astatin out there. 지구 바깥에 저곳에 지구 그죠? out there 그러면 바깥의 지구에는 상당히 많은 에스테틴이 존재하지 않는다. 가장 elusive element of all, 모든 것 중에서 그렇지만 가장 찾기 어려운 원소는 appears to be francium, francium인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너무나도 scarce, 희귀하여서 that it is thought that our entire planet may contain at any given moment fewer than 20 francium atoms. 우리의 전 지구에 걸쳐서 바로 단 어떤 주어진 순간에만 20개의 프랜시움 아톰보다도 적은 숫자를 포함하고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따라서 상당히 적다는 말이 자꾸 나오니까 rare의 명사 형태, 희귀한 두문, 희소성이라든지 희귀성을 가리키겠죠.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23번 갑니다. The best way to develop ideas is through. 자, 생각을 발전시킬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through blank with your fellow managers. 너의 동료 관리자들과 함께 1번 상호작용하는 것이다. 동료 관리자와 함께 그죠? 척을 두는 것이다. breaking 서로 갈라지는 거죠. interfering 간섭하는 것이다. 일하는 것이다. 뭐 아무래도 생각을 새롭게 해서 좋은 생각들을 꺼집어내려면 많은 대화와 상호작용이 필요한 거지 분리된다거나 간섭하면 안 되겠죠. 따라서 1, 4번이 정답이 될 확률이 큽니다. This brings us back to the importance of teamwork and interpersonal skills. 이와 같은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바로 팀워크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하며 바로 개인 간의 기술들을 개인적 기술들을 서로서로 그죠? 역시 중요하게 여기게 한다. One of the biggest problems today. 오늘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대과 같은 사실이다. Most managers have too much information. 대부분의 많은 관리자들은 너무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The key to success is not information. 성공의 열쇠는 정보가 아니다. It's blank. 그건 뭐겠어요? 정보가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니까 사람이겠죠. 따라서 오른쪽에 사람, 관리, 기술자, 기술. 따라서 1, 4번 중에서 좀 더 읽으면 그리고 those I look for to fill top management spot are eager beavers. The guys who try to do more than they are expected to. 자, 내가 찾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즉 최고의 그러한 관리 위치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찾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eager beavers, 열정적인 비버, 비버같이 바쁘게 움직이는 부지런한 사람들이다. 즉 그런 사람들은 그들이 기대되어지는 것 이상으로 행하고자 노력하면서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킨다. 따라서 사람이죠. 스킬이 아니네요. 1번이 되겠다. 24번입니다. 자,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이 거의 이런 지문이 4개 정도 나오면 한 2개 정도는 그래요. 마지막 부분 하나 정도는 문두, 하나 정도는 중간 정도 시간 배분의 문제가 있겠죠. 자, 밑줄 친 부분에 적절한 거 찾겠습니다. Why do we reach for a candy bar at the end of a heavy meal? 왜 우리는 캔디를 향하여 손을 뻗는가? 식사를 많이 하고 나서도 We suddenly are not hungry. 우리는 분명 배가 고프지 않다. Why do we like salt and other seasoning in our food? 왜 우리는 소금을 좋아하고 우리의 음식에 다른 양념을 좋아하는가? Soldiers who have been temporarily deprived of salt report. 자, 솔트까지 주부죠. 자, 일시적으로 소금이 제거되어져 제공받는 군인들이 보도하기를 말하기를 that at its maximum intensity 그 소금에 대한
최고조의 그러한 강렬함 속에서 최고조의 강렬함에는 the craving for salt, 소금에 대한 갈망의 최고조의 역시 강렬함이 더더욱 지속적이다. 뭐뭐보다 the desire for food itself, 음식 자체에 대한 갈망보다 더더욱 insistent, 역시 지속하고 지속적이다라는 거죠. 어떤 때 소금에 대한 갈망이 그것이 최고로 강렬한 상황에서 바로바로 음식보다 더 많이 요구된다. Cow and other livestock which are not receiving enough lime. 충분한 석회질을 제공받지 못하는 소들과 다른 가축들은 eat the bones of other animals to relieve the craving. 그와 같은 소금에 대한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동물의 뼈를 먹기도 한다. These conditions are not thoroughly understood at present, but it seems certain that somewhere in the body there are receptors which respond to the chemical conditions in the blood brought about by the absence of certain substances necessary for the body. 자, 그와 같은 여건들은 철저하게 현재는 이해되지 않고 있지만 그것은 분명하다. 어딘가의 몸속에서 바로바로 화학 여건에 바로바로 어떠한 물질이 우리 몸에 필요한 어떤 물질이 부족한 상태에서 초래되어지는 혈액 속의 화학 여건에 반응하는 수용기가 몸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when these receptors perceive such conditions, 이와 같은 수용기가 이런 여건을 인지하게 될 때 we have blank, 우리는 첫 번째 소금기 있는 음식이나 사탕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진다. 2번, 바로 특별한 물질, 요구되는 특별한 물질에 대해서 욕구를 가진다. 2번이 답일 확률. 3번, 바로 역시 식품에서 나오는 뼈의 질병을 막기 위한 그러한 능력을 가진다. 말도 안 되고. 네 번째, 소화를 위한, 그저 소화를 위한 양면적인 감각 수용기를 가진다. 양면적이라는 것은 이쪽에서는 이렇게 반응하고 저쪽에서는 저렇게 반응하는 거니까 수용에 대한, 소금에 대한, 그죠? 강렬한 어떤 수용기가 그죠? 작용하는 게 양면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거기는 2번의 appetite for particular substances needed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봅니다. 빈칸에 들어갈 단어 순서가 올바르게 된 것을 고르시오. Ancient navigation relied on the sun and therefore depended on fair weather. Overcast skies could mean the extensive delays or walls. 고대의 항해는 태양에 의존했으며 그러므로써 아주 화창한 날씨에 의존하였다. 구름 낀 하늘은 결국 광범위한 연기를 의미했거나 더 최악의 상황을 의미할 수 있었다. The contingencies of weather, 날씨의 우연성이라는 것은 바로바로 paired with the lack of more sophisticated navigational tools, 더더욱 정교한 항해 도구가 부족했음과 더불어서 날씨의 우연성은 바로 민트대, 대디아를 의미하였다. 그리스 사람들과 다른 고대의 중세의 문명들이 어쩔 수 없이 그들의 탐험을 어찌해야 됐겠어요? 날씨에 맡겼으니까 중단하거나 미루어야 했겠죠. 따라서 제한하다, 추진하다, 제한하다, 금지하다, 바로 이용하다. 뭐 금지한다는 것도 그렇고요. 내가 나가면 나가는 거지 뭐 금지는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restrict 제한하다. 그 다음에 expedite 하면 추진하다. circumscribe 제한하다. 1, 3번 중에 있겠네요. 계속 있겠습니다. Trade relations, 무역에 대한 관련성들은 주로 밀접하게 그 주변의 그러한 섬과 해안과 가까이 있는 것에 제한되어졌는데 궁극적으로 선원들은 바로 더 멀리 farther out 나갈 수가 감이 있었다. 무엇을 이용해서? Celestial navigations, 천문의 항법을 사용해서. 그 천문의 항법은 바로 별들의 위치를 이용하였으며 바로 배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즉 방향을 잡기 위한 배들의 움직임에 따라 별들의 위치를 이용하였다. 하지만 심지어 그때도 자 선장들은 과감하게 멀리까지 여행할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바로 해안에 보이는 선을 넘어서 호의적이지 못한 현재의 그러한 움직이는 배들에 대한 그런 해안을 벗어날까 봐, 그리고 더 많은 위험에
물속으로 빠져들까봐 역시 그렇게 항해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마침내 Introduction of the Compass to Europe. 유럽에서 그러한 나침반의 도입은 결과적으로 The Age of Exploration and paved the way for future Western European empires. 탐험의 시대를 활짝 열었으며 미래 서양의 유럽의 제국에 대한 길을 열어주었다. 따라서 탐험의 시대를 열다라는 circumvent, 일주하다, ignite, 점화하다.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26번입니다.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시오. There is widespread fear among policymakers and the public today that the family is disintegrating. 자, 광범위한 두려움이 존재한다. 정책 이반자들 사이에서 그리고 대중들 사이에서 오늘날 대디야 가족이 disintegrating 붕괴하고 있다는 much of that anxiety 그와 같은 염려의 상당 부분은 stems from a basic mis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the family in the past 과거의 가족에 대한 본질에 대한 기본적인 오해로부터 유발하며 a lack of appreciation for its resiliency it in response to broad social and economic changes 자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변화에 광범위한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 대한 반응으로 가족의 복원력에 대한 그러한 어떤 평가의 부족 때문이다. The general view of the family, 가족의 일반적인 경향은 is that it has been a stable. 가족은 안정적이고 비교적 변화하는 institution, 그러한 하나의 도구라는 institution, 그러한 제도이어 왔다는 사실이다. Through history,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is only now undergoing changes. 단지 현재 변화를 겪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실상 change has always been characteristic of it. 변화라는 것은 가족의 항상 일상적인 특징이어 왔던 것이다.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 많은 염려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염려와는 달리 가족의 변화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옛날부터 있었던 그러한 특징이라는 거죠. 따라서 1번 가족의 구조가 붕괴되고 있다. 2번 전통적인 가족의 시스템은 광범위한 사회적 변화에 적응할 수 없다. 3번 일반적인 견해와는 반대로 변화는 항상 가족의 특징을 이루어 왔다. 3번이 정답이죠. 자, 27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Biologists often say that 생물학자들은 종종 말한다. The tallest tree in the forest. 숲속의 가장 큰 나무는 in the tallest not just 가장 큰 나무가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grew from the hardest seed 가장 단단한 씨앗으로부터 성장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그것이 가장 단단한 씨앗으로부터 자랐기 때문이 아니고 자 they say 그들이 말하기를 그것은 또한 because no other trees 어떠한 나무들도 그 나무의 햇볕을 차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 주변의 토양이 풍부했기 때문이며 어떠한 토끼도 그 껍질을 역시 뜯어먹지 않았기 때문이며 어떠한 나무꾼도 그것을 베어서 쓰러뜨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성숙하기 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씨앗이 단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결국은 주변의 여건들이 충분히 그것을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성공을 거두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제반 여건들이 물론 여러분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잘 맞아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번 돌려서 얘기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요지는 뭐냐? 성공이라는 것은 역시 단점으로부터 나온다. 물론 뭐 단점이나 안 좋은 점을 이용해서 실패를 성공의 어머니로 삼는 사람도 있겠지만 요지는 아니고요. 두 번째, 영웅은 나쁜 환경 속에서 태어난다. 3번, 성공은 이점들의 축적으로부터 생긴다. 그렇죠. 3번이 되겠습니다. 작은 이점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4번, 성공은 개인의 노력에 의존한다. 아닙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28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The digital world offers us many advantages. 디지털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이점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If we yield to that world too completely, we may lose the privacy we need to develop ourselves.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세계에 너무나도 완벽하게 그저
일루투 굴복해 버린다면 우리들은 우리가 자아를 개발할 수 있는 필요성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Activities that require time and careful attention, like serious reading, 진지한 독서처럼 시간과 시간을 요하고 주의깊은 관심을 요구하는 활동들은 at risk,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We read less and skim more as the internet occupies more of our lives. 우리는 덜 책을 읽으며 더 많이 대충 읽습니다. 인터넷이 우리 삶에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there's a link between selfhood and reading slowly. Selfhood, 자아와 그리고 천천히 독서하는 것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다. 뭐뭐보다는 오히려 빠르게 빠른 정보를 위해서 빠르게 스캐닝하는 것보다는 자, 왜냐하면 웹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용기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그죠?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권장하기 때문에 빠른 정보를 위해서 스캐닝하기보다는 오히려 천천히 읽고 자아를 천천히 읽는 것과 자아 사이의 연관성이 존재한다. 최근에 소시올로지 앤드 사이콜로지 사회학과 심리학에 있어서의 최근의 연구는 suggest that 대디아를 제시합니다. 책을 읽는 것은 즉 다시 말해서 개인의 경험이요 중요한 일면이다.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되어지는 중요한 일면이다. 그렇죠? 당연히 그죠? 대충 그냥 인터넷 서핑해서 신문에서 나오는 것도 그나마 요점인데 또 서핑해서 그죠? 전화기로 간단하게 보는 내용들이 여러분의 지식이나 정보인 것처럼 하고 있지만 사실 책을 읽고 감동을 받고 그것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들어지는 자아가 형성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천천히 읽는 것을 찬미하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인공적인 기억의 찬미, 세 번째 디지털 세상의 찬미, 네 번째 개인적 삶의 찬미, 1번 천천히 읽기에 대한 찬미. 자, 29번 보겠습니다. 제목입니다. 제목이라 하는 것은 단락 전체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이미지화죠. 이걸 제목으로 찾는 거죠. 자, 한번 제목 읽어봅시다. Egyptian suffering from lead. 납으로부터 고통받는 이집트 사람들. Eye makeup has health benefits. 눈 화장은 건강의 이점을 가진다. Eye makeup causes eye infections. 눈 화장은 눈에 감염을 일으킨다. Cosmetics attract people's attention. 화장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들인다. 읽겠습니다. The heavy eye makeup favored by ancient Egyptians may have been good for the eyes. 자, 두꺼운 눈 화장은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선호했는데 좋은, 눈에 대한 좋은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Lead is usually a risk to health. 납이라는 것은 건강에 통상적으로 위험 요소다. 하지만 the study by French scientist published in the journal Analytical Chemistry suggested that the lead, salt in the cosmetics helps prevent and treat eye illness. 자, 읽겠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과학자에 의한 연구, 바로 분석화학 저널지에 출판된 프랑스 과학자의 연구는 대디아를 암시한다. 납소금이라는 것은 화장품에서 눈의 질병을 예방하고 눈의 질병을 치료하도록 도와준다는 것이다. At very low levels, 아주 낮은 수치의 정도로 소금은 promote the action of cells in the immune system, 면역 시스템의 세포의 행동을 촉진하는데 to fight off bacteria, 세균과 싸울 수 있도록 that can cause eye infections, 눈의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과 싸울 수 있도록. 자, 그러니까 눈 화장이 결국은 장점을 가진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된다. 30번 봅니다. 다음 문장이 들어갈 위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Such large numbers are necessary since blood reservoirs are perishable and constantly need to be
replenish it. 자, 여기서 perishable은 잘 상하는, 그죠? go bad, 상한다는 거예요. replenish 하면 보충한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search가 키워드입니다. 이와 같은 엄청난 숫자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blood reservoirs 하면 혈액의 비축량은 잘 상할 수 있으며 계속해서 보충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혈액 보고가 필요하다. 이러한 많은 숫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 넣을지. 뉴욕시의 혈액센터는 지속적인 혈액 기증에 또는 혈액을 기증한다고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헌혈이라는 거죠. 헌혈에 대한 지속적 부족을 경험하여 왔다. 자, 그런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해서 대략 2,000명의 사람들이 혈액을 기증할 필요가 있다. 매일같이 그의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엄청난 숫자는 사실상 왜냐하면 혈액 비축량은 잘 상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보충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1파인트에 기증된 혈액은 구할 수 있다 3명의 생명을. 그리고 모든 3명 중에 1명 정도는 생명을 구하는 그러한 트랜스퓨전, 바로 혈액의 수혈이 필요할 것이다. 어떤 미래의 인생의 시점에서. Donate blood through the New York City Blood Center, 뉴욕시 혈액원에 오셔서 바로 혈액을 기증해 주십시오. 헌혈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죠. 그래서 2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30번까지 테스트 해봤네요. 잠시 뒤에 계속 갑니다.